자, 41번 보면, 여러분, 점유취득쇼, 그지? 무슨 취득쇼? 점유취득쇼인데, 점유취득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아. 이렇게 하죠, 그지? 여러분, 점유취득쇼 딱 하면은, 일단 머릿속에 문제 보기 전에 뭐냐면은, 항상, 갑건대 누가, 우리 몇 년? 20년 땡 하면 무조건 무슨 당시? 완성 당시가 기준이잖아요. 완성 당시에 등기부의 중간에 지금 을이 점유하고 있는 중간에 명인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갑이병에서 명인은 여러분 바뀌는 거하고 점유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명의 바꾸는 거는 어디에 예를 들면 뭐 이 세종에 살고 있는 갑이 서울에 있는 55번지 하고 그럼 서울에서 을이 점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등기명의 처분이라는 말은 세종에서 이름만 등기부에 이름만 바꾸는 거지 누구 병 하면 땡 완성하고 나면 무슨 당시 완성 당시 명인 누구 빨리 병을 몰아넣어 양수인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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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완성하고 나면 누구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땡 지나고 나서 예를 들면 땡 지나고 나서 갑이 병에게 처분했다 점유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 명인 무슨 불능 이행불능인데 선이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인데 자 땡 지나고 나서 바뀌었다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하는데 완성 당시 명인이 이행불능인데 했다 하더라도 완성 당시 명인에 대한 등기청구는 소멸하지 않고 뭐 중에 있다가 대기 중에 있다가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또 양수인에게 주장 못한데 양수인이 명의가 된 시점부터 20년 하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제2취득시효 기산점 새로운 기산점 무슨 취득시효 기산점? 제2취득시효 기산점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고, 그지?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이제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하는 점을 기산점이라는데, 기산점은 원칙 마음대로 선택 못한다.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사실상 점유한 때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예외. 변경이 없는 경우, 동일한 경우, 다시 변경이 없고 동일한 경우, 자기 점유만을 주장, 점유만을 주장 이런 말로 오면은 기산점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럼 1번 갑니다 1번 틀린 거 찾는데 41번에 1번 뭐가 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 그게 핵심이지 없는 경우는 점유자는 시효기산점을 임의로 뭐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2번 처분한 때 끊고. 그러면 후 처분하면은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 하는데 소유자가 알면서 처분했을 때는 무슨 행위? 불법 행위. 모르면서 처분한 경우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소유자가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묻지 않고 불법 행위 손해배상 있다. OX? X. 알면서 처분해야 불법행위. 그 다음. 근데, 아까 했잖아. 완성됐는데, 현재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요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진정 권리자를 마여 대위하여 말소하고 난 뒤에, 이전 등기, 그지? 완성 당시 등기가 무효라면 끊고, 점유자는 소유자를 마여 대위하여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양수인 자 그럼 어른 20년 됐는데 어른 20년 되고 자 정한테 점유 이전 해가지고 정이 3년 그러면 갑이 돌려달라 하면 몇 년 점유 주장 23년 하는데 직접 취득시효는 안 되고 갑을 마여 어를 마여 대위하여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은 주어 끊고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자에게 직접 있다 없다 없고 아까 완성자를 마여 대위하여 그 다음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
수용 이전에 다시 뭐 수용 이전에 다시 뭐 수용 이전에 다시 수용 이전에 주장하여 등기 주장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수용 이전에 주장해야 돈 자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 않았다면 미치겠죠 이렇게 하지 뭐 않았다면 행사할 수 없고 수용 이전에 주장해가지고 행사해야 해야 있다 수용 전에 등기청구권 다시 뭐 수용 전에 등기청구권 행사 돈 자기가 달라 할 수 있고 수용 전에 행사하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달라 할 수 없겠습니다. 5번 5 자, 그 다음에 42번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치? 그 다음 아까 20년 땡 됐는데 완성 당시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그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진정한 명의를 마여 대위하여 말소하고 난 뒤에 이전 등기 그거 자 소유 명의 등기가 뭐라면 원인 무효라면 쇼 취득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점유자를 가리키는 거지. 쇼 취득자는 소유자를 마여 대위하여 무효인 등기를 말소를 구하고 이어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오. 그 다음 후에 끊고 어디에? 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후에 처분했다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그러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상실하지 않고 대기 중에 있다가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3번 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자 완성하고 나서 특별한 사정이 없이 처분했다.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선의. 근데 등기 청구 후 소재기 후 처분했다 알면서 처분은 그런 게 불법행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특별 그럼 거기에 핵심 단어는 둘째 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선의. 그 다음 나왔네 나왔네 변경이 없을 때 뭐가 없을 때 변경이 없을 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런 거 항상 근거를 준다고 근거 DNA 그죠 범인 색출할 때 DNA 있잖아요 그지 항상 여기 다 그 어디에 숨겨놓는다고 그걸 빨리 발견해야 된다 이거 변경이 없을 때 하면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었다 변동이 있는 경우 점유자가 계속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 핵심 단어는 뭐? 새로운 기산점 이걸 제2취득시효 기산점 3화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양수인한테도 지금 됐습니까? 예, 이렇게 딱 요 하여튼 나왔다 취득시효 나오면은 41, 42 요런 스타일로 나온다 꼭 나온다 취득시효 그 다음에 무슨 소유? 공동소유 가는데 무슨 소유? 공동소유 자 가는데 마무리했나? 뭐가지 잘 내놓? 공유물의 어? 공유물의 사용 수익 빨리 사용 수익은 무슨 비율? 지분 비율 또는 지분만큼 근데 공유물의 사용 수익은 무슨 뭐 무슨 비율 지분 비율 또는 뭐 지분만큼 이렇게 하고 공유물의 관리는
시험 문제 그런 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요것도 관리는 어느 것? 몇 개? 여섯 개.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배타적 점유. 지분의 무수수, 과반수. 됐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공유물의 뭐, 어? 보존은? 보존은? 각자. 보존은 무슨 자? 각자인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존은 각자 이런 거 안 나온다. 보존은 각자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그럼 어떤 거 나오노? 보존은 물권적 청구권 이런 거. 보존은 뭐? 어? 물권적 청구권. 그래? 물권적 청구권이고. 요 수익은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절대로 전부라는 단어는 절대로 없다. 여기서. 여기도 그럼 물권적 청구는 대표적인 게 뭐? 반환인데. 반환은 반드시 무승부, 전부라는 단어라고 해요. 요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요 가벌병이 있는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다. 그래? 자, 제3자가 침탈했다. 각 공유자는 뭐에 관계없이, 지분에 관계없이 돌려달라. 무승부 빨리. 전부, 전부, 전부. 못 돌려주면은 무슨요? 빨리.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침 됐습니까? 예. 고고고. 자, 또, 보존에 돌려달라면 무조건 전부다. 근데,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게요. 요즘 잘 나오는가? 갑은 그러면 보존행위로서 제3자 침탈할 때 무승부 전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의 지분을 가지고? 자기 지분을 가지고. 근데 갑이 을의 지분을 가지고 보존행위로서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너무 OX, X 그걸 뭐라노? 다일의 권리 행사. 됐습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하냐면 갑이 누구의 지분을 가지고 빨리 을의 지분을 가지고 보존행위로서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뭐 반환하니까 맞지 마. 을의 지분을 가지고 하면 뭐 타인의 권리 행사인데 그걸 이제 국으로 어떻게 공유자가 타인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 금방 문에 넣어 타인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 다시 타인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 그거는 뭐다 타인의 권리 행사다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기억한다 꼭 잘 나온다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리는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배타적 점유인데, 그지? 그러면, 자, 만약에 그러면 좋다. 갑을병인데, 3분의 2,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이라고. 자, 그러면 갑이 관리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해도 위법적법, 적법. 그럼 을과 병은 돌려달라 할 수 없고, 그럼 을과 병은 사용 못하니까 사용 못하는 지분만큼,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반수권자의 동의를 얻어 정의 배타적으로 쓰고 있다. 위법 정상. 정상. 을과 병은 돌려달라 할 수 없고 을과 병은 누구에게? 갑에게 무슨 만큼? 지분만큼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럼 배타적 사용하고 자 갑을병입니다. 갑을병입니다. 자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이라고 과반수대에 3분의 1이라는 말은 가반수라는 말이지. 근데 여기에 됐습니까? 동의 없이 건물 신축하면 뭐 침탈로 본다. 그러면 이 건물 신축은 뭐고 빨리 건물 신축은 뭐고 공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으로 본다고. 무슨 물? 공유물의 처분 또는
공유물의 뭐노?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뭐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예?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그래서 과반수권자가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신축할 수 있다. OX, X. 신축하면 무슨 탈로 보고? 침탈로 보고. 을과 병은 빨리. 을과 병은 뭐 돌려달라. 무슨 부? 전부. 철거와 토지 반환 각자가 지분에 관계없이 전부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고 못 돌려주면 철거와 반환 못하면은 뭐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이거 요거 요게 들으세요. 세 개 잘 나온다. 요 세 개 하고 공유는 요 세 개 하고 에? 또 뭘 가지고 내냐면 치매를 가지고 내거든. 뭐를 가지고? 치매. 누가 치매? 또 자기들끼리 침해. 항상 여러분 두부류 두부류. 요거는 누가 침해? 제3자가 침해. 어? 제3자가 침탈했던 게 각 공유자는 지분에 관계없이 돌려달라 빨리 전부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무슨 만큼? 지분만큼. 지금 됐죠? 자자자자자자자 가불명. 자,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게. 자, 을과 병, 갑을병은 어떻다? 빨리 보존행위로. 무슨 행위로? 보존행위로. 뭐에 관계없이? 지분에 관계없이. 뭐? 전부 말소. 무슨 말소? 전부 말소. 저번에 했잖아요. 전부 말소. 하거나 안 가면 무슨 만큼? 무슨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 이전. 무슨 명의 회복 이전? 진정명의 회복 이전.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하나 더. 저번에 했잖아요. 저번에 했잖아요. 근데 병의 지분을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정의 3분의 1 이전, 불법적으로 이전했다. 서류를 유지해가지고. 했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정에게 불법 말소를 가지고 우리 정에게 불법 말 불법 등기를 이유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OX 없지. 자기는 그대로 자기 지분에 아무 관계 없는데 누구만이 해야지? 병만이 해야지. 어리 하면 다 이런 권리 행사. 다시 설명할 것도 없지. 갑과 을은 아무런 그 침해가 없잖아요. 누구 지분이 지금 불법적으로 등했다? 병. 그럼 누구만? 병만이 행사할 수 있지. 을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이 만약에 병의 지분이 정에게 이전된 걸 불법적으로 이전된 걸 가지고 을이 말소 청구하면은 뭐 다 인의 권리 행사. 잘 나온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갑과 을은 지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지. 누구 지분이? 병의 지분이 지금 누구한테? 정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됐다. 누구만의 행사? 병만이. 을은 보존행위로서 하면 뭐 다 이런 권리 행사다. 침탈하고 다르다고. 전부 제3자 명의로 등기 다르다고. 지금 됐습니까? 지금 됐습니까? 요거는 세 개 기억해야 된다. 이게 요거 하고 하려면 뭐 무궁무진하게 많다. 누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치매. 누구들끼리 치매.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갑을병. 근데 선배 선배 갑안수도 아니고 동의 없이 갑이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대게 무슨 탈로 보고 얼마 병은 돌려달라. 돌려달라 얼마만큼? 전부. 을과 병은 돌려달라면 무슨 부? 전부. 누구 지분을 가지고? 을의 자기 지분을 가지고 타인의 지분을 가지고 하면 타인의 권리 있고 조심한다. 돌려달라면 무슨 부? 전부. 자 근데 자자자자자 갑을명 갑이 단독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갑이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 빨리 을과 병은 뭐?
갑의 지분을 초과한 부분만 각자가 말소 청구. 누구 지분을 초과한 거? 갑의 지분을 초과한 부분만 을과 병은 보정에 넣어서 말소 청구하거나 뭐 자기 지분만큼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 전부 아니다. 갑도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갑의 지분을 뭐 초과한 부분만 말소 청구하거나 자기 지분만큼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 끝. 요거 구분해야 된다. 요거는 전부 말소 청구하면 안 된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 자기 지분 되겠습니까? 예. 공유는 이거 잘 냈다. 그냥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는 뭐라는 단어가 있노? 특정 부분을 매수. 무슨 부분을 매수? 특정 부분을 매수. 그치? 하고 분할이라는 단어 없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 그치? 자, 43번 갑니다. 공유 잘못된 걸 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공유물을 분할하려면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그래서 공유자 중 일부에서만 할 수 없고 전원의 분할 절차에 참여해요.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공유물 분할은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 상소인이 없이 사망할 때는 그 지분 다른 공자가에게 그들의 지분 비율로 어떻게 한다? 기속. 그 다음 사용수익 나왔습니다. 무슨 수익? 사용수익은 무슨 부를? 전부를.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그치? 사용은. 그 다음 수익은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맞죠? 예. 그 다음 5번 갑니다. 핵심 단어 찾습니다.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은 무슨 옷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44번 갑니다. 자, A 토지를 갑이 5분의 3, 을이과 병이 각각 5분의 1. 뭐,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갑은 무슨 수다? 빨리 머릿속에? 갑한수. 그지? 갑은 A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행할 수 있으나, 을과 병은 그 지분의 상의 차임을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갑은 사용하는 대신에, A 토지에서 정명의로 원인 무효에 격려되어 있다면 끊고, 자, 제3자. 누구? 제3자. 그럼 어른 단독으로 무슨 부? 전부 할 수 있으나 무슨 명의 회복으로? 진정 명의 회복으로 가벌병의 시군에 따라 이전 등기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전부 말소하거나 각자 지분만큼 무슨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 틀린 건 몇 번? 2번. 3번 갑니다. A 토지를 정의 불법 점유하는 경우 자 제3자가 침탈입니다. 병은 단독으로 A 토지 전부 인도를 청구하고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무슨 이득? 부당이득. 자, 4번 갑니다. 정은 단독으로 자기 지분 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을이 A 토지 나누자 하면 갑은 거절할 수 없다. 무슨 권? 형성권. 그럼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인데 형성권은 일반적으로 제척기간 몇 년? 10년이지만 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지만 제척기가 몇 년? 10년에 걸리지 않고 공유로 있는 한 언제든지 뭐로 있는 한? 공유로 있는 한 언제든지. 그 다음 45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건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무주부동산은 뭐? 국유. 무주부동산은 뭐? 국유.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선점 대상이 되는 건 동산에서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뭐한다? 공유. 그 다음 5번 갑니다. 지역권을 취득한 때, 자, 요역지가 공유일 때 취득은 몇인? 1인. 소멸 나오면 뭐? 전원.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 1을 뭐한다? 취득. 맞죠? 예. 자, 4번 틀렸습니다. 해설합니다. 4번. 4번! 4번!
이런 식으로 나오던 그 시험에 여러분이 늘 알고 있는 거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뒷북을 확 친다고 총유하면 빨리 법인격 없는 법인이라 해야 되지. 무슨 격 없는 법인? 근데 만약에 설립 등기된 법인은 정상적인 사람이지. 설립 등기된 법인은 말 그대로 사람이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취득하지 총유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고. 법인은 사람이라고. 김철수 이름으로 취득하는 거지. 됐습니까? 법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뭐한다? 소유합니다. 정상적인 법인이라고. 사람 자기 이름으로 취득. 이렇게 총유로 소유하는 데는 무슨 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이라야 총유로 소유권 취득 소유한다. 다시 무슨 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 또는 권리 능력 없는 법인, 즉 설립 등기되어 있지 않은 법인은 뭐로? 총유 형태로 부동산 소유하고 단체 이름으로 소유하고, 정상적으로 설립 등기된 법인은 누구 이름으로 소유? 빨리 자기 이름으로. 법인 자기 이름으로 소유한다. 사람이라고 법적으로 완전히. 되겠습니까? 꼭 기억합니다. 무슨 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 권리 능력 없는 법인이라야 총유 형태로 소유한다. 어? 요렇게 뒷북 치는 거 잘 나온다. 40개 중에 한 두세 개는 요런 뒷북 치는 거 있다고. 쉬운데 내가 갑자기 이게 막 오면은 멘붕이 빡 오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366조 법정상권 틀린 거 됐고요. 45번에 틀린 거 4번. 자, 근데 여러분 법정상권이 되려면 일단 뭐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뭐하고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자,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내 토지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때 미등기 건물이라도 법정상권 인정된다. 자, 물리적으로 건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 토지의 설정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이라도 규모, 종류, 외형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진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있는 거로 본다, 없는 거로 본다? 있는 거로 본다. 법정상권 인정된다. 그러면 이런 법정상권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그럼 저당권 설정되면 몇 조? 366조인데 건물이 있는 만큼 토지를 쓸 수 있다고. 법률에서 당연히. 자, 나중에 그러면 이제 건물이 있는 만큼 법정상권이 승립하면 지상권은 뭐 어디에 중점이 있노? 기간. 어디에 중점이 있다? 기간. 그러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해도 법정상권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뭐가 정해져 있으면? 기간. 그러면 법정상권은 등기 안 하니까 옛날 처음에 승립할 당시에 있던 건물, 구건물을 기준으로.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구건물. 그래서 건물이 재축 신축된 경우 새로운 건물을 위해 법정상권, 종전의 법정상권 그대로 인정되는데 이 경우 그 내용과 범위는 신건물을 기준으로가 아니고 뭐 구건물. 그 다음에 4번,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했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법정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은 제3자가 이미 쓰고,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다르면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 속았다가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경매가 실행되기, 자, 저당권이 실행되면 366조입니다. 근데 실행되기 전에 제3자에게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줄치고 관습상의 법정상권 승립. 무슨 지상권? 관습상. 근데 나중에 차후에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관습법에서 몇 조로 변한다? 366조 법정상권으로 교체! 되겠습니까? 예. 자, 다시 동일한 상태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 소유자가 먼저 바뀌었다. 건물 소유자가 바뀌면 뭐가 먼저 승립? 매매로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의 법정상권.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관습법에서 몇 조로 교체? 빨리 366조로 최종적으로 366조로 확정.
어렵게 나오면 요거 나오거든. 그러면 요거는 관습법과 360은 선택적으로 주장하면 안 되고, 관습법은 소멸하고 몇 조로 변한다? 빨리 366조로 교체! 5번 어렵게 내면 내는 거고, 그지? 자, 47번 갑니다. 법정상권이 승립하는 경우 옳은 것. 여러분, 여러분 법정상권 저번에 있고, 에서 중요 유형이 있잖아요. 주로 안 하는 게 더 많죠. 안 하는 거 대봐라. 법정상권 승립 안 하는 거. 환환, 환지 처분 한매권 행사. 그 다음 또, 함께 매수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 그런 거. 그럼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 후 건물을 멸실하고 하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 소멸, 어디에만 저당권, 토지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런 거. 기억해야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조심. 공유 토지에, 다시 뭐, 공유 토지에 다른 공자의 동의로 더 신축 하면은 이전 나오면은 법정상권 되지 않고 분할이라는 단어가 해서 달라지면 법정상, 조심 하나. 지금까지 그게 나왔는데 특이하게 나오면은 갑 토지에 갑이 혼자 건물 지을 수 있으면 좋은데 갑이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투자자를 두 명 끌어들여가지고 건물 짓고 건물을 공유로 했다. 뭐가 공유? 건물이 공유. 누구 토지에? 갑의 토지에 건물이 뭐? 공유. 갑을 포함해서 건물이 공유인 경우는 건물 이전하든 토지 이전하든 무조건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그럼 분할이란 말이 없어도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그럼 자, 공유는 두 개다. 토지가 공유인데 다른 공자의 동의로도 신축하면 그런 경우는 뭐가 돼야? 분할. 토지 분할 해야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건물 이전, 토지 이전,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근데 갑의 토지에 건물을 공유, 갑을 포함해서 건물을 공유, 다시 뭐 건물이 공유, 그러면 건물 이전, 토지 이전 무조건 법정지상권. 지금 됐습니까? 조심해야 된다. 분명히 두 개 이야기했다. 금방 뒤에 거는 잘 안 나오는데, 건물이 공유인 경우는 잘 안 나오는데, 건물이 공유하면 무조건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지금 됐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그래서, 자, 47번 갑니다. 옳은 거. 환지 전에 동일인에게 속한 토지와 지상 건물이 환지 처분으로 달라짐으로써 건물 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 소유자에게 환지된 토지에 대한 관습 지상권을 인정한다. OX, X, 제끼고, 이번 토지를 매수하여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가 그 지상에 모한 후, 신축한 후, 됐습니까? 자, 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가 신축하면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법정상권 될 수 없다. 3번, 승낙을 얻어 신축. 뭐를 얻어 신축? 승낙을 얻어 신축. 법정상권 승립할 수 없다. 그 다음, 자, 이거는 지금 관습법의 법정상권입니다.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자,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관습상의 법정상권이다.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건물을 위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관습상의 법정상권을 포기하고 무슨 차로? 임대차로. 그래서 건물 양수인은 법정상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법정상권은 뭐하고? 포기하고 무슨 차로 쓴다? 임대차. 꼭 기억한다. 4번 잘 나오는 지문. 5번 공유 토지에 구분 소유적 공유. 무슨 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하는 A 토지에 갑과 을이 각각 배타적으로 자 자신이 지배하는 특정 부분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 하면 동일한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동일한 거로 본다. 뭐한 거로 본다? 동일한 거로 본다 하면 무슨 지상권? 법정상권 취득한다. 자신의 특정 부분에 신축하면 동일한 거로 본다. 근데 타인의 특정 부분에 신축하면 법정상권 될 수 없다. 그런 거 잘한다. 무조건 구분 소유의 공유에서 각자가 지배하는 부분에 신축하면 동일한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동일. 근데 타인의 특정 부분에 신축하면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꼭 국어 돼야 된다. 국어. 그 다음에 48번
48번 뭐고? 뭐 무슨 문제고? 일괄경매죠. 일괄경매는 누가 건물을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그걸 간단하게 표현해라. 그걸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라. 그런 건 공부 좀 해라, 공부. 설정자가 신축. 토지 소유자는 설정, 이미 그러면 그게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 이 말 안에는 토지에 이미 무슨 건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 이후에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축했다는 그런 단어는 굉장히 포함적인 함축적인 단어잖아요. 무슨 건 설정자가 신축,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 이렇게 하면 그게 한 줄이지만 풀어서 설면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아니 토지의 저당권 설정 이후에 뭐 토지 소유자가 신축 이렇게 한 두 줄로 누가 신축?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신축 그걸 어떻게 표현하노?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 금방 뭐랬노? 길게 하지 말고 그냥 뭐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 앞에 아무 말 없다 그러면 이미 어디에 토지에 무슨 건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하고 이후에 저당권 설정 이후에 뭐 토지 소유자를 설정자라고 그러거든 설정자가 신축 풀어서 하면 그렇고 간단하게 하면 그냥 뭐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 하면은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신축하면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근데 누가 선택한다? 저당권자가 반드시 일괄 경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토지 소유자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하고 사망하고 그 상속인 병이. 그럼 상속인은 누구하고 똑같노? 갑하고 똑같지. 상속인은 누구하고 똑같노? 갑하고 똑같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땅 완전히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지? 상속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럼 누가 신축한 거나 마찬가지다. 갑이 무슨 경매 유형이네? 일괄. 어른 토지를 경매함으로써 법은 일괄 경매가 되면 법정상권은 될 수 없다. 어른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하지만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그 다음 을은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경매할 수 있지만 토지 대가에서만 우선 변제 정답 그 다음 을은 토지와 함께 건물을 경매할 수 없고 토지를 경매하여도 건물 소유자는 법정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아니죠 토지만 경매하면 예. 함께 경매할 수 없고가 아니고 뭐 선택이지 함께 경매하거나 함께 경매하거나 일괄 경매하거나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하면 경남인 건물 뭐 철거 선택할 수 있지 누가 선택? 을이 맞습니까? 예. 누가 선택? 을이 무슨 경매할 수도 있고 일괄 경매할 수도 있고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하면 경남인 건물 뭐 철거고 법정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4번 치면 틀린 거지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건물만을 경매할 수 있고 건물만은 경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에는 저당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요거 일괄 경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잘 냅니다. 자, 여러분 고개 들고 그죠? 자,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 거. 아까 함께 매수하고 토지만 등기 승낙을 얻어 신축. 뭐를 얻어 신축? 승낙. 환지, 환환, 환매권 행사 이런 거. 그런 거 몇 개 예언 안 된다 문제 보고. 그런 거 비슷한 거 나온다고. 근데 아까 다 몰라도 아까 세 개가 확실한 세 개 중에 답이 두 개 몰라도 세 개를 가지고 답을 맞출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는 내어놔야 된다. 그 다음 49번 갑니다. 지역권. 여러분 지역권 하면은 생각나는 거 비배타적, 중첩적, 중복적, 병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사용하니까? 비배타적 통로로 쓰니까 중첩적 다른 용익권과도 무순존 병존 할 수 있고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그럼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이런 말 안 하고 위한 나오면 뭐를 가리킨다? 요역지. 위한 나오면 무슨지? 요역지. 반드시 전부를 위한 하면 뭐? 오. 위한 나오면 일부를 위한 지역구는 있을 수 없다. 그치? 그 다음 치덕매린 1인 소멸 전원 치덕 1인 소멸 전원 그 그대로 붙인다. 치덕쇼 완성은 매린 치덕쇼 완성은 매린 빨리 1인 중단은 전원 소멸 완성은 뭐? 전원 중단은 매린 1인 그렇게 꼭 기억한다. 자 그러면 갑니다. 1번 오 동일한 승력지 위에 끊고 여러 개의 지역권이 승립할 수도 있고 지역권과 다른 용익권은 병존할 수도 있다. 왜? 비배타적으로 통로로 쓰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요역지는 전부여야 됩니다.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그래서 2번 X. 그 다음 지역권은 몇 번 등기? 두 번. 그래서 지역권에는 이전 등기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지역권의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OX, X. 요역지 권리와 무슨 게? 함께 움직인다. 그러나 반대 약정인 때는 요역지만 이전하면 지역권은 뭐 한다? 소멸됩니다. 뒤에 거는 뒤에 말은 맞다. 왜 틀렸냐면 지역권의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그게 틀렸다. 근데, 자, 그러면 요역지가 주고 지역권은 종이다. 그래서 앞에 주어 지역권은 분리하면 OX, X. 근데 요역지는 지역권과 분리 OX, O 하면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그런구나. 그 다음에 4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주어 지역권은 이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는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 다음 5번 요역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매딘 1인을 위한 지역권의 소멸 시의 중단 사유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그지? 소멸 시의 중단입니다. 소멸 완성은 뭐? 전원. 중단은 매딘 1인. 그지? 그 다음 50번 전세권에 관해서 틀린 것. 여러분 전세권은 저당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지?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잘 나오죠 2번. 법정갱신. 무슨 갱신? 법정갱신. 앞에 뭐 붙었노? 법정이 붙었잖아요. 법정이란 말 붙으면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딱 굉장히 이런 거 잘 나온다. 이거 쉬운 거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틀렸다고 내가 부족해서 틀린 거다. 무슨 갱신? 법정갱신. 뭐 없이 변경 등기 없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세권자는 설정에서 금지하지 않은 한 전세권의 양도나 전전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금지 특약이 없는 한 할 수 있고 기간 중에 전세금 채권을 자 기간 중에는 돈 양도 못한다. 근데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됐습니까? 소멸 종료 만료를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다. 기간 중에 그 핵심이에요. 기간 중에는 전세금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자 기간 정하지 않았다. 당사 언제든지 나가세요. 나갑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매달이 경과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51번 그죠? 뭐 다음 주에 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 풀어오시고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까? 예. 오늘 50번까지 한 거 집에 가서 꼭 몇 번씩 봐야 된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